이러자 이명박 전 대통령 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우리도 노무현 정권 때 일들을 알고 있다면서 뭔가 폭로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. 한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이제는 멀어진 정두환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내다봤습니다. 전병남 기자입니다.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데 이어 오늘은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적폐청산 비판에 나섰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적인 앙금이 있어서 그런 거다. 흠집만 내면 보수는 끝장난다. 이렇게 보는 거겠죠. 김효재 전 정무수석도 여당 적폐청산위원회가 혁명군 위원회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이 계속된다면 반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. 노무현 정권에서는 과연 적폐가 없었나요? DJ 정부 시절은 어땠을까요?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견제하다 이 전 대통령과 결별한 정두원 전 의원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. 자신은 실제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찰을 당했던 사람이라며 이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국정원에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뭐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데 MB가 그걸 모르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. 이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소환돼 포토라인에 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다만 진술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처벌은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. SBS 전병남입니다.